이제 우리가 9월을 맞이했습니다. 사실 9월하면 이 주식시장 안에서는 약세장으로 또 유명한 달이기도 한데요. 9월이 참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들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어떻게 또 스탠스를 가져가야 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뉴욕 증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하락세가 예. 나왔습니다. 고용 지표를 기다렸다. 이러한 이야기가 지난주 우리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계속 나왔거든요. 그렇죠. 고용 지표 상황에 따라서 또 증시가 좀 움직였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인데 미국은 고용 지표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맞아요. 그 이유가 우리가 사람을 잘 봐야 된다. 지금 제니트 옐런 전 연준 원장이 지금 재무장관이에요. 그래서 미국 노동경제학의 거두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제일 본인이 중요한 지표는 통화도 아니고 환율도 아니에요. 제니트 옐런 재무장관은 오로지 고용이야. 노동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지표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미국 경제정책이든 정시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죠. 8월 비농업 부문 그러니까 비농업 일자리, 그러니까 비농업 일자리가 31만 5천 명이 증가됐다. 이거는 이제 농업 분야가 아니라 1차 산업이 아니라 다른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쪽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활동 참가율도 62.4%, 그러니까 7월보다는 0.3%포인트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욕타임스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8월에도 고용시장은 단단했다. 고용시장이 견고하다. 이런 평가가 이제 다수를 차지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자, 고용지표가 좋아지니까 그럼 금리 인상을 멈출 거냐? 이건 아니거죠. 그러니까 고용지표도 괜찮은 상태니까 그래도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막아야 되니까 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수 없다 이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좀 오늘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고용지표가 점점 좋아진다. 소비자 물가지수도 좀 안정돼 간다. 그러면 무슨 걱정을 좀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조금 드러낼 수 있죠. 그렇다면 올해는 아니더라도 내년에는 금리 인상을 조금 굉장히 속도를 늦출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일단 뭐 고용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대비해서는 그렇죠. 네. 조금 줄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견고한 거거든요. 이게 좋지도 완전 뜨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차가운 시장은 아니다. 뭐 골디락스다 이런 또 평가가 나오곤 있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고용지표가 너무 좋게 나오면 임금 인상률은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인플레이션 네. 더 가속화될 거고 시장은 그렇죠. 그만큼 사실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은 이런 말 이제 골디락스라고 하죠. 딱 적정 수준, 옵티멀한 것인데 그걸 뭐 어느 지점이 그런가를 우리가 참 판단하기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그게 이제 시장에서의 반응들을 볼 필요가 있는데 연준에서도 경기를 좀 냉각시켜서 인플레이션에 맞서자 이런 이제 목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용 지표도 보고 소비자 물가지수도 보는 건데 미국 노동 시장이 매우 뜨겁지는 않지만 좀 강력하다, 괜찮다 이런 말이거든요. 상태다. 그래서 8월 고용지표는 그래도 좀 정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8월 고용지표를 보아하니 기준금리는 예정대로 9월 달에 이번 달이죠. 인상을 하겠지만 적어도 이것이 연말 가면서는 조금씩 분위기가 이제 금리 인상은 둔화되고 내년에는 좀 더 정시에 좋은 환경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근데 또 이제 시장에서 각기 또 분석을 하는 게 네. 다른 게 사실 지난주 우리 시간은 토요일에 뉴욕 증시가 열리자마자 사실 그렇죠. 상승으로 출발을 했거든요. 네. 장전에 고용 지표가 나왔고 그래서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 장 막판에 완전 떨어졌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이걸 보니까는 내년에 그래도 좀 금리 인상 속도가 줄어들지 않겠냐. 혹시 금리 인상의 폭이 좀 줄어들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나왔지만은 그럴 가능성은 사실 좀 적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우려 때문에 반락했거든요. 맞습니다.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잠시 뒤에 말씀드릴 텐데 하반기 가면서 또 실적인 문제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으로는 지금 미국 정시든 뉴욕 정시든 우리 정시든 간에 버틸 만한 완전한 체력이 회복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공격적인 금리 인상은 계속될 것은 이제 분명해졌어요.
지난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설을 하면서 이제 매파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오는 8일 컨퍼런스에서 또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성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이다. 지금 현재로서는 자이언트 스텝이 유력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뭐 세 차례 연속인가요? 자이언트 스텝이 되는데 그래도 일각에서는 살짝 이 정도 고용 지표가 좀 좋아졌으면 빅 스텝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나오기는 해요, 발언들이. 그러니까 이제 라울 후드의 짐 파월센 같은 사람들은 상당히 유명한 전략가입니다. 투자 전략가인데 0.5%포인트로 기울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정작 기준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 됐는데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라 빅 스텝이면 조금은 미국 정시도 그렇고 우리 정시도 그렇고 이게 그래도 점점 금리 인상의 정점으로 가고 있다. 이런 신호만 확인하더라도 정시에는 조금 더 유리한 환경이 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네, 그렇다면은 사실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도 미국을 따라가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한국은행 총재도 최근에는 우리가 미국보다 금리 인상은 빨리 끝낼 수는 없다. 네. 사실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완전 자유롭진 않다. 이러한 기조로 또 이야기를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창용 하는 장제 보면서 처음 놀랐던 게 농구 선수야? 키가 뭐 엄청 큽니다. 아, 그래요? 예, 저도 뭐 이렇게 쳐다봐야 되는 상황인데. 네. 자기 키만큼 뭐 금리를 올리진 않겠죠. 그런데 지금 각 국가마다 속속 올리고 있고 이창용 하는 총재도 참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미국에서 계속 올리는 한 우리가 먼저 접지는 않는다. 그 이야기는 계속 뒤따라서 올리겠다. 그러니까 미국은 일종의 금리 인상의 선행적인 단계에서 작동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후행적으로 따라가겠다. 이런 판단으로 보이는데 지금 호주도 0.5%포인트 인상 예정돼 있는 빅스텝이죠. 그다음에 캐나다도 지금 금리 인상 여부가 결정되는데 그게 올릴 가능성이 높죠. 그다음에 지금 유럽중앙은행도 8일입니다. 빅스텝. 그러니까 각국마다 지금 빅스텝이거든요. 우리가 최근에 8월 달에 0.25% 올렸는데 지금 저것도 빅스텝 정도는 가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서 지금 이창용 총재도 고민이 많긴 할 거예요. 우리 경제가.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의 이 기준금리가 영향 주는 것보다 우리가 훨씬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과연 이제는 우리 금통위가 과연 어떤 결정을 하냐가 더 중요하겠죠. 예.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9월에 FOMC를 기다리는 일일 테고 네. 그에 따라가는 한국은행의 또 스탠스를 잘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말은 즉슨 우리 한국에 있는 기업들의 네. 이익이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가장 안 좋은 전망은 이 역실적 베어마켓 랠리는 끝나고 역실적 장세가 초래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는 좀 부담이 되죠. 왜 최은행과한테 제가 하반기에는 조금 실적이 1, 2분기보다도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증시 변동성도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대기업들도 이른바 성장주도 다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요. 지금 기술주도 대형 기술주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지금 경기 침체가 발생하게 되면 결국 뭔가를 살 돈이 없다는 겁니다. 전기차가 됐든 PC가 됐든 휴대폰이 됐든 그러면은 한참 우리가 기대를 잔뜩 가지고 있는 반도체나 2차 전지도 경고등이 뭐 태조 이방원도 경고등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 지금 그래서 이제 미국 노동절 또 추석 연휴, 우리 추석 연휴입니다. 이 투자 관망 심리가 좀 나오고 있다. 좀 이제 관망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자꾸 우리 유동 자금이 어디로 올라가고 있냐면 지금 은행의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쪽으로 또 가고 있단 말이에요. 수신고가 뭐 수조 원에 뭐 누적 수신고가 달할 정도라니까 그런 상황에서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 전략적인 매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부터는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간과의 싸움이다. 시간과의 싸움이다. 좀 더 길게 멀리 보면은 우리 정시가 지금 그 어두운 터널을 관통하고 있는 중인 것이고 정말 이걸 못 견디게 될 싶으면 이 터널에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과연 그래도 앞으로 1년, 2년 뒤에 올 수 있는 그런 걸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그 옥석 가리고 포트폴리오를 잘 운용하고 조정하면 될 일이거든요. 자, 그렇죠.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개인에게 달려있지만 그렇게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도 없고 너무 지나칠 정도도 묻지마 투자를 해야 되는 낙관으로 갈 이유도 없는 것이겠죠.
네, 실질적으로 뭐 역실적 장세가 지나고 나면 실적 장세가 오고 역금융 장세가 또 지나고 나면 금융 장세가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사이클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예. 물론 지금 부정적인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금리 인상에 따라서 뭐 기업의 순이익은 급감하겠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땐 지금이 어떻게 보면 또 기회일 수 있다 이렇게 그럼요. 전해주셨고 그런데 이제 페드 측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지표를 보겠다라는 이야기를 맞습니다. 내놓더라고요. 네. 자, 지금 우리 계속 지금 지표를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 부분이 우리 이데일리 TV를 계속해서 쫓아와 주셔야 되는데 미국 연준이 8일 날 경기 동향 이제 베이지북을 공개합니다. 네. 이걸 보면은 하반기에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 좀 더 아실 수가 있고 13일에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역시 소비자 물가 지수 이 두 개 지수를 두 개의 베이지북과 CPI 정도를 보고 나면은 이제 하반기쯤에 마무리될까 아니면 내년까지 그죠. 금리가 네. 이어질까.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는 역시 칩4를 봐야 되겠죠. 예비 회의가 9월 중순에 예정이 돼 있고 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20일, 21일 미국 FOMC 이 부분까지도 우리 투자자분들은 뭐 사학 개미가 됐든 동학 개미가 됐든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9월 한 달간은 정말 또 유동성과 또 변동성이 커질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렇죠. 제일 고민인데 아까 최은행 그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9월이 좀 약세장이잖아요. 그죠. 약세장일 때는 우리가 공격도 중요하지만 수비도 중요해요. 그죠. 아니 골을 아무리 넣으면 뭐예요. 수비를 못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국에는 포트폴리오다. 정책 수혜주나 이거 관련해서는 우리 시간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요. 또 경기 방어주 중심의 포트폴리오 전략을 좀 세울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최근에 나온 뉴스입니다. 가기부가 우주산업 아르테미스 우리도 참여를 해요. 달에 가는 거. 그래서 삼각 지금 체제 로드맵에 항공주도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우주산업 관련된 부분도 있고 방산도 사실상 포함이 돼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주는 계절적 요인. 겨울이죠. 난방유 그리고 천연가스도 그렇고 상당히 비싸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석유화학이나 좀 상당히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기업 쪽의 에너지 관련주는 좀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기술성장주는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그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및 또 환율 타격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시기적으로 좀 조절할 수 있는 말 그대로 공격도 중요하지만 어느 때는 창이지만 어느 때는 효율적인 방패라는 것도 쉴드라는 것도 잊으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를 좀 효율적으로 다시 한번 재조정하는 시기가 됐다 이렇게 또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